영업한 지는 한 30년 넘었어요. 이쪽에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원래 제가 이제 음식을 또 하는 걸 좋아했고 또 사람들 먹이는 걸 좋아했어요. 이제 적다고 말하는 애들은 양이 찰 때까지 주기도 하고, 예, 집밥 먹은 거 엄마가 해준 밥 여기다가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. 맛있는 거 집밥을 좀 먹여보자 해서 시작했어요. 그 조미료를 많이 안 쓰고 집에서 먹는 거 같이 똑같이 하니까. 카레 밥만 먹는 게 사실은 조금 좀 밋밋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임팩트 있게 치킨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신전 음식은 아무나 할 수도 있는데 만족을 시켜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손님들이 만족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황치르란 나무가 참 건강상 좋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참 깔끔하고 갈비가 맛있고 참 잘 먹고 간다고 해서. 또 저희가 사는 지역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밥집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요리 양념 같은 게 더 괜찮았던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잘 안 먹어봐가지고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이 깻잎 장아찌 이런 거는 체인점에서 맛보기가 어려운 반찬들인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만족이에요. 정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에요. 외부에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.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힘이 납니다.